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 네. 저 알아야겠죠? 오늘 어 소장님 네. 온다고 해서 옷도 좀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신경을... 근데 다른 다르네요. 네, 예, 이게 바로 이 헬리코튼. 아, 헬리코튼. 아, 따뜻하고 품격 있는 헬리코튼. 바지도? 바지는 아니고. 아, 바지 맛집 헬리코튼. 아니, 이게 다 왜 저부터 줬겠습니까? 이게 옷걸이가 이 프로보다는 안 기자를 먼저 줘서 이렇게 옷걸이를 해줘야 옷도 잘 팔릴 것 같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안 빠는 거죠. 오늘 처음 입었다니까. 처음 입었는데 살짝 한 번쯤 빤 것 같은데. 아, 왜 디스를? 디스 아니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뭐 헬리코튼 좋네요. 뿌듯하겠어요 오늘? 아, 뿌듯합니다. 주로 진행하세요. 거의 뭐. 네, 네. 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자,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좋네요. 협찬이에요? 협찬이에요. 아니 진짜 좋다니까. 태어나서 의류 협찬 처음 받아보죠. 아, 처음 받아봤죠. 제가 언제 이런 걸 받아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옷은 단돈 얼마라도 내 돈 주고 샀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야, 인간 출세했다는 생각 들죠? 뿌듯하네 오늘. 아, 자, 오늘은 제가 관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리코튼. 네. 자, 오늘은 네. 오늘은 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천연가스 가격이 그래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답니다, 여러분. 야. 겨울이 그렇게 춥진 않은데. 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래요. 혹시라도 3차 세계 대전이 터진다면,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동네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재미있는 뉴스들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이야기 좀 먼저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예. 먼저 기사 하나 준비해온 거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요건데 영국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려감에 올랐다. 이렇게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우려가 있긴 했는데 예. 그 잠재적인 분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안 그래도 겨울철 공급 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가중을 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국과 유럽의 가스니까 복수를 써서 프라이스에 복수형이 붙고 라이즈에는 그래서 3인칭 단수에 붙는 S가 나오네. 갑자기? 갑자기? 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엄청 관대하니까 뭐. 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또 올랐는데 이 네. 천연가스 가격이요. 그 1메가와트시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시를 하거든요. 근데 1메가와트시는 약 86만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열량이 나오는 천연가스의 양이다. 이런 뜻인데 지금 표를 하나 더 보면 예, 제가 좀 사라질까요? 예. 이 천연가스 1메가와트시가 올해 1월에 보면 이 맨 이쪽에 보면 거의 한 16유로 정도 했는데 지금은 내년 1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 기준으로 보면 120유로가 넘습니다. 10배가 더 오른 네. 거예요. 그렇죠? 1년 사이에. 그렇죠. 지금 유럽이 거의 존재한 일이 이렇게 천연가스가 비싼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유를 보면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러시아가 유럽에 그 가스를 판매하는 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 새로 만든 거 있거든요. 노드 스트림 2라고 해가지고 이걸 예. 차단할 것이다 라고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이래저래 이제 가스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판단을 한 투자자들 때문에 이렇게 네. 오른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야. 이 가스관이 9월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 독일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표 하나를 더 갖고 왔는데 요거 네. 표를 보면 요 표를 보면 맨 위에 붉은색 요 부분이 새로 만든 저기 러시아에서 네. 독일로 가는 네 원래는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네. 우크라이나를 통하지 않고도 해적 가스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노트 스트림
2입니까? 네, 여기 이렇게 여기 써 있죠. 아, 저 위에 있는 게 1이고 아래에 있는 게 2고 야, 저기 2차선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똑같이 가네요. 그냥 똑같이 가. 근데 이게 뭐 독일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도 이거 얼른 개통해서 가스 받으면 좋고 네. 러시아도 얼른 이렇게 보내서 팔고 싶고.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자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이 이제 야, 독일 옆구리 쿡쿡 찌르는 거예요. 네가 좀 러시아 좀 견제하고 좀 중재 좀 해봐. 그 네. 가스관 허락해 주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 아쉬운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없죠. 저 노트스트림 저 관은 아쉬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예. 사실 독일도 아쉬울 거예요. 독일도. 그러나 네. 유럽의 관장인 독일이 그럼 러시아랑 좀 싸워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저 가스관을 뭐 폐쇄해 버릴 거다 뭐 이런 예.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많은 외신들이 요즘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많은 외신들이 어떤 기사를 내고 있냐면 도대체 푸틴의 목적이 뭐야라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요건데 기사 화면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미간에 점을 만들었네. 예. 이 우크라이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하는 게 뭘까? 러시아 지도자의 계획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뭐 일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일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룬 건데 이 기사에서 뭐라고 언급이 돼 있냐면 뭐 워싱턴과 유럽의 관료들과 분석가들 그리고 심지어 그 모스크바 크렘린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진정한 의도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굳이 좀 기사에서 추론을 해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럴까? 첫 번째는 푸틴이 집권한 20년간 핵심적인 그런 외교 문제로 남아있는 게 우크라이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내가 대통령인데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네. 무력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하. 그래서 푸틴이 뭐 그 한 5천자 정도의 긴 뭐 글을 하나 쓴 게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주권은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모스크바는 결코 반 러시아에 대한 그렇게 변화되는 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박과 그래도 우리는 형제 국가다라는 어떤 협박과 회유가 담긴 그런 글을 썼었는데 러시아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원래 자기네 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네. 원래 그랬다. 우리 땅이었다라고 네. 생각하고 2014년에 그 크림반도 가져온 이후에 예.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이 더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병력을 막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뭐 이렇게 나토에 대한 견제 이걸 하려는 의도다. 이게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가 나토 가입국을 늘리고 확장하는 거를 막고 미국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통제의 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토하고 러시아하고는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죠? 네. 나토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제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 요게 나토 회원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저기 보면 여기 러시아 있고요. 네. 미국, 캐나다도 나토네요. 네, 맞아요.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까지 나토고요. 네. 그 제가 조금 사라질게요. 예, 여기 제가 있던 자리에 러시아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그 하얀색 그 말상자 있는 뒤에가 우크라이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랑 그쪽 빼면은 다 거의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어요. 다 나토네. 네. 그래서 약간 나토가 점점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그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자꾸 동쪽으로 오면서 러시아를 포위하고 있다. 네. 우리를 이제 압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푸틴 전반적인 집권의 일생을 다 볼 때는 그가 한 모든 일들이 나토 확장에 맞서서 싸우는 거였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저 나토 쪽으로 붙느냐 러시아에 붙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거의 소련 건, 러시아 건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다 미국의 동맹국들이니까 미국의 세력이 자기 코앞까지 문앞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전쟁을 일으키려는 거라기보다는 나토의 확장을 막으려는 어떤 그 형태다. 아하. 아하. 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네. 이거를 이제 세 번째는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한 건데, 그러니까 푸틴이 결국에는 무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토가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그 사용될 수 있는 뭐 병력이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제 배치를 하는 거를 중단하도록 이제 뭔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 약속을 받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네, 러시아는 뭐 침공하려는 게 아니라 네. 더 이상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데 결국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는 거는 나토가 더 이상 회원국을 받지 마라. 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받으면 안 돼. 그런 의미랑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네 진짜 받으려고 나토로 가입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침공할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로 침공하려고 하는 것보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다는 거는 미국이 한 얘기지 러시아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아니었다. 네. 그 한번 그 푸틴이 얼마 전에 어디 이렇게 다녀올 때 기자가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네. 침략할 거냐고. 네. 뭐라 그랬더니 그랬어요? 푸틴이 정색을 하면서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라고 그렇게 정색을 네. 했다라는 네. 거를 제가 외신에서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러시아는 그렇다고 한 적은 아직 없어요. 다만 이제 러시아가 이쪽으로 계속 군대를 보내고 있으니까 네. 그 배경이 이제 침공용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러시아도 아까 말했듯이 지금 할 말이 많아요. 너네 나토 북대서양 그 조약기구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방연합국 계속 우리 쪽으로 오고 있잖아. 이거 너무 좀 우리 다 포위하면서 너무 위협적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나토가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 가까이 오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요 지도. 네. 예. 이 1990년에 그 동독이 서독 통일할 때 예.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가 모여서 동독까지만 서방에 편입을 시키고 이 동독보다 더 동쪽으로는 우리 세력권을 만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구두 약속을 했다는 게 러시아의 주장이에요. 근데 뭐 싹 다 들어갔네요. 폴란드니 폴란드, 뭐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뭐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네. 에스토니아 뭐. 이런 데는 나토 가입 안 하기로 네. 그 동서독 통일할 때 네, 했었는데 미국, 네. 영국, 프랑스, 소련, 네임, 러시아 자꾸 소련이라고 그러지. 옛날 사람이라니. 중국도 청나라라고 하겠어 이러다가. 아 정말.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네, 지금 여기에는 지금 몇 년 전 지도긴 해가지고 자세하고 선명하게 나온 게 이거여서 이게 29개 멤버 컨트리스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30개국이거든요. 네, 네. 여기에 지금 마케도니아가 추가가 돼 있어요. 네, 저기 그 그리스 위에 있는 네. 조그마한 그 국가인데 그래서 99년에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2004년에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등 계속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죠. 근데 나토가요. 좀 러시아에 왜 위협이 되냐면 어느 한 나라가 침공을 받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나라들이 자동으로 개입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그 조약이에요. 군사에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했는데 침공을 받았다. 뭐 그러면은 야 우리 모여.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언젠가는 무력으로든 뭐든 흡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우크라이나를 가져오는 순간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해서 싸우도록 자동으로 되어 있는 그 조약이 생기니 문제가 커지네요. 안 된다. 얘네는 가입시키지 마라. 네,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자꾸 밀리면 안 되겠다. 네. 우리도 뭔가 수를 써야겠다라고 싶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신경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쪽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 점령을 했고 네. 그리고 돈바스 지역이라고 해서 그림을 하나 제가 또 사진 갖고 왔거든요. 돈바스 지역이라고 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반 우크라이나 반 그 친 러시아계 반군이죠.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인데요. 네. 이 초록색 선은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점령을 하고 있는 경계선, 국가 경계선이고 네. 저 빨간색 선 쪽으로는 반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반군이죠. 친러시아 쪽. 이 사람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크라이나 깃발들이 꽂힌 쪽 파란색 그쪽 있죠? 예. 특히 많죠. 거기도 이제 정부 쪽 아직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정부 쪽에 있는 그럼 저기 좀 살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는 이제 반대 세력, 우크라이나 반대 세력, 친러시아 쪽 반군들이 장악하고 러시아, 있는 지역이에요. 러시아 편을 듣고 싶어하는 반군들이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막 간간이 불꽃들이 막 보이는데 예. 거기는 최근 교전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아, 교전도 저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막 탱크들 막 이렇게 국경 주변에 막 이렇게 있죠. 네. 거기 러시아의 거기가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뭐 군사력 배치하고 있다. 음흠. 뭐 그런 지역이고 계속해서 지금 늘리고 있고. 저게 지금 우크라이나 반군과 친정부군이 싸우는 것 같지만 네. 반군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친정부군 뒤에는 유럽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여기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니까. 만약 안 싸울 수가 없겠네. 만약 그러면.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지난 9일에 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영상 영통했어요. 영통. 예. 사진 지금 보면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저렇게 사진, 만나는구나. 네, 사진을 두 개가 있었는데 되게 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원래는 제가 저 바이든 대통령이 네. 손을 흔들어서 안녕하는 그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 붙였나 봐요. 그걸 저, 붙이려고 저 했었는데. 푸틴의 표정은 절만 웃고 노려보고 있는 듯한 원택이 네, 생겼다. 네, 이게 약간 뭔가 아무것도 없는 썰렁한 책상에서 회의하는 것 같아도 예. 여기서 여차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3차 그러네요, 세계대전 뭐, 일어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야, 헤이 브로 긴장 좀 풀어. 그러니까 나토 동맹에 오랫동안 불만을 품고 있는 거 아는데 우리 쪽 동맹국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대화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는 건 어때? 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예. 그리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물러나. 너네 근방에서 그러고 있는 거 되게 위협적이야. 위협적이야 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황 아니다 싶으면 알지 이렇게 얘기를 또 명확하게 했고요. 러시아는 이걸 두고서는 나토 동맹 너네 자꾸 우리나라 있는 동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무기를 배치했잖아. 예, 예. 근데 지금까지 너네가 한 짓 생각해봐. 내가 물러날 수 있을 것 같아 스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너라면 물러나겠냐 스키? 막 이렇게 러시아도 할 말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에 나토 가입국을 그만 늘리겠다고 약속해라.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는 중이다라는 화면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참고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늘 이런 분쟁이 있고 그래서 예. 우크라이나는 군인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인구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한 4,300만 정도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네, 예. 이 나라 우크라이나의 군인이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다 군인으로 데려가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우리나라처럼? 늘 모병을 하고 있어요. 아, 직업군인가. 네, 이런 걸 제가 찾아보다가 저렇게 분쟁이 있는데도 네, 모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다 모병 광고를 보게 됐어요 제가. 네, 네. 이걸 무슨 영화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면 좋겠다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또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단은 예. 못 보여드리고 예. 잠깐 줄거리를 좀 얘기하면 지금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예, 모병 광고 우크라이나 모병 광고. 네, 네, 하나는 군인들이 막 자기 소개를 해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뭐 외아들입니다. 나는 뭐 곧 결혼합니다. 뭐 나는 뭐 버스 드라이버고요. 저는 어디 축구 팬이고요. 그다음에 뭐 나는 어디 뭐 회사 경영자고. 그러니까 막 온갖 다 직업들 막 얘기 나오고 그리고 뭐 나는 항상 옆집에서 항의를 받던 이웃입니다. 막 이런 네. 얘기도 막 해요. 예. 그러다가 광고를. 네, 나는 내 친구의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점점 감정선을 막 타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뜨는데, 요거는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다 봅시다.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 우리 뭐 트럼프도 나오고 그런데 뭐 그냥 우리는 우리 광고에 뭐 우리는 뭐 걸기 시작하면 그냥 회사 망하는 거예요. 웬만한 대통령들이 이미 다 넣어놨는데 뭐 그냥 봅시다 그냥. 뭐 재밌으면 봅시다. 아이고. 어메? 아, 잘 안 되네요. 네, 잘 안 되네요. 아,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이거 왜 안 왜 안 틀어지지? 하여튼 되게 감동적인 걸 했다.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뜨냐면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떠요. 누구도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이곳에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 어벤져스급인데 거의. 그런 얘기가 막 뜨고요. 네. 이거를 왜 재생이 안 될까요? 네. 그냥 뭐 괜찮아요. 그래요. 봤다고 아쉽네요. 치고 우크라이나 모병 광고를 검색해서 그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뭐 보는 대신에 또 하나 설명해 드리면 어떤 거는 또 이건 또 2년 뒤에 만들어진 광고인데 삽 사진이 막 나와요. 삽 그리밍. 네. 모병 광고예요? 네. 근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삽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는 뭐 가드닝 할 때, 하나는 뭐 작업할 때, 네. 하나는 아이들 모래놀이 할 때 하다가 그리고 또 다른 용도의 삽 점점점 이러더니 전쟁터의 그 뭐라 그러죠? 군용삽이라고 하나요? 네, 네. 다 꽂아요. 야삽. 야전삽 뭐 이런 건가요? 군인 모집하는데 야삽을 내세우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막 땅을 열심히 막 파요.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땅을 파서 우리나라 군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탱크가 지나갈 때 거기에 막 숨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이제 우리 참호 속에 네, 아 참호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대신 삽으로 노를 막 저어서 강을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도끼나 칼이 없을 때는 빵을 쪼개서 우리가 막 추운데 막 빵을 막 네, 네. 나눠 먹습니다. 뭐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요. 나중에 총알이 없을 때는 삽을 보더니 으아 하고 달려가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삽의 용도를 네, 여러분이 그래서... 직접 체험해 보세요. 그러다가 약간 어이없는 광고 같은 약간 어이없는 그러다가 다시 모여서 삽을 얘기해. 네, 우리는 명령을 받아 멈추라는 명령을 받으면 이 삽을 들고 다시 모여서 요새를 만든다. 아. 우리는 그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지킨다. 아. 우리의 군대 our army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만약 모병제가 되면 광고로 하긴 해야 되겠네요. 피디님 우리 유튜브 거기서 직접 볼 수 있습니까? 틀어주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틀어주세요. 유튜브 모병 광고 한번 봅시다. 우크라이나 모병 광고를 틀어봐 주세요. 설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어? 우린 그냥 망하면 되지. 망하는 거야. 뭐 회사 뭐 있다고. 우린 뭐 별로 아쉬울 게 없어가지고. 네. 아 그래서? 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살짝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준비되면 보는 걸로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네. 거기가 지금 그래서 좀 어렵다. 야, 근데 하여튼 뭐 러시아는 침공하려고 하고. 심각하긴 심각하네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지만 좀 네. 심각하긴 하네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동서독 합칠 때 동독까지만 넘겨주고 나머지는 이제 오지 않게 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아, 됐어요? 됐답니다. There are many simple things in the world. Shovels. They're all different. Guarding shovel. Unloading shovel. Children shovel. But there is also a different shovel. We use it when we come to the position. In short time, it helps us dig a trench which saves us from bullets. 전쟁하다가 총알이 날라오면 땅을 파는군요. 바로 즉석에서. If a tank will pass over the trench,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it will not cause any harm to the soldier. We dig in the ground deeper, and then connect the trenches with our friends to the left. In just a few hours, trenches are all connected. 시간 잘 안 파져요, 저 군대. When we do not have an axe. We can use a shovel to cut a loaf of bread. A soldier uses a shovel as a paddle, crossing the wide river under enemy fire. If we run out of ammunition, we'll use a shovel again. And then we'll move on. And then we get the order to stop. Take a shovel again and build around us an impregnable fortress. This fortress is defended by the army of Ukraine, our army. Ukraine 육군 이런 뜻. 우리나라 군대 이렇게 모집 뭐 예를 들면 직업 군인 모집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자유로 샴푸, 이렇게 가다 보면 샴푸해 보이고 네. 막 멋진 모델 써가지고 그래서 군인이 되게 멋있는 거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진짜 전쟁 나갈 것 같은 그런 광고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특히 모병 광고는 네.
멋있는 거 보여주고 나면 거기에 혹해서 이제 가시는 분들 네. 한번 모셔갖고 그 다음에 또 멋있어 봐야 이제 없을 거 아니겠어. 이번 네. 뭘 자극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다가 애국심 광고 하나에서 또 쭉 모여가고 이건 애국심으로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 뭐. 진짜 인류가 이 땅에 살면서 재수명 다하고 살면서 전쟁 안 겪는 게 우리가 그럼요. 살아가는 목표죠. 그럼요. 사실은 그럼요. 아이고 우크라이나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 우크라이나 관련한 뉴스 러시아 뉴스 볼 때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네. 구조라는 걸.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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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종과 금융 얘긴데요. 미국의 분리된 은행 구조. 라는 기사입니다. 그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된 후에 좀 어떤 대부업자들 돼,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유색 인종 공동체를 좀 돕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색 인종들이 여전히 돈을 빌리거나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 금융에 대해서 다룬 기사예요. 흑인들한테는 돈 잘 안 빌려주려고 한다 이 말이군요. 네, 그래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 인종과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1탄이에요. 1탄입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업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미국이라고 하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지만 예. 여전히 어떤 유색인종들이 은행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 안에서도 차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기사 사진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뭐 아데나바이오라는 흑인 사업가예요. 예. 이 사람이 뭐 유명한 그 아이합이라는 그 팬케이크 체인점을 하나 내려고 했었는데 이때 7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뭐 신용이 부족한다거나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7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흑인들한테 은행의 지원을 받는 게 항상 골칫거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하룻밤 돈을 빌리는데 거의 뭐 제로 금리 예. 그리고 뭐 미드 싱글 디지스라고 해가지고 거의 5% 언저리의 금리로 중소기업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요즘은 그런데 네 그런데 이 흑인의 경우에는 뭐 일단 소득이 부족해서 못 받는 사람도 많고요. 아니면은 소득은 되지만 흑인들 빚을 지는 걸 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은행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흑인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흑인들이 그러니까 은행 들어가면 은행 강도라고 강도인 줄 알고 강도인 줄 알고 그런 긴장하니까 교환 요원들이 왜 왔냐 뭐 하러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괜히 더 캐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가는 거를 꺼려한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사채 같은 대출처를 좀 수소문해서 빌렸기 때문에 네. 항상 더 많은 이자를 냈어야 됐고 뭐 비상 상황이 왔을 때는 그 카드의 현금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은행들이 유색 인종들에게 항상 거절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미국에서 미국인 중에 가장 친한 그 베스트 프렌드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흑인 네.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항상 그 친구가 은행에 갔다 오면 그렇게 꽁얼꽁얼대요. 어 마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항상 불만을 얘기해요. 뭐가 안 됐고 뭘 자꾸 요청을 하고. 제가 잘 은행원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못 보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여러 번 가게 만들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항상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아하.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게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선입견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소득이 부족한 것도 실제로 맞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비교해 보면 한 8배 정도 차이가 8배요? 네. 백인 흑인 이렇게만 나눠도 네. 와. 그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뭐 사실은 되게 여유가 있는 흑인들도 차별을 당한대요. 그래서 요 기사를 하나 보시면 네. 지금 이 사람은
여자는 유틸리티 회사에 다니고 남편은 뭐 제약회사 대표라서 네. 되게 여유가 있는 신용 점수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주택 계약금보다도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았대요. 여유가 네. 있었고 신용 점수도 다른 뭐 백인들보다 현저하게 높았는데 집 계약 며칠 전에 대출이 불어댔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기사를 보면은 지금 알고리즘이라고 돼 있는데 담보대출 승인이 어떤 그 인종 알고리즘에 편향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속 누적하잖아요. 데이터를 누적하고 흑인들이 소득이 작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 근데 거기에 그 레이스로 이제 블랙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또 돼 있어 분류가 돼 있으면 그게 이 사람들이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허. 승인이 거부가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기사였고요. 실제로 그게 조사에서도 나왔어요. 화면을 하나 더 보시면 예. 이건 다른 기사인데. 사실 이런 기사 되게 많아요. 이건 몇 년 전 기사인데 그 인종이 모기지 대출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를 기사화한 내용이거든요. 아, 실제로 그런 조사들이 많이 네, 있는 모양이네요. 한 소비자 보호단체가 보고서를 낸 건데 은행들이 같은 조건이라도 흑인들에게 더 적게 돈을 빌려줬다라는 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은행 지점도 그 가난한 소수민족 동네를 피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침체된 지역 사회일수록 사실 주택 소유자의 꾸준한 증가가 저소득 지역의 경제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네. 오히려 대출 환경은 그들이 대출 받는 걸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네.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대출이 아니라 아까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대출이 아니라 그냥 이제 자산 관리하려는 사람도 네. 차별을 당했대요. 자산 관리 예, 네, 무시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네. 요 기사는 올 7월에 뉴욕 타임즈가 그 JP모건 직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화제가 좀 됐던 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 업계에서는 인종 차별이 이렇게 들린다라는 기사인데 그 지미 케네디라고 미국 그 미식 축구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슈퍼볼도 우승했던 사람인데 저 사진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사실은 그 지미 케네디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JP모건에도 예. 있던 직원이에요. 예. 저 사람도 차별을 받았다는 건데 보통 이런 사람은 사실 그 미식 축구 선수 같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은행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그렇겠죠. 하는 그 우량 고객인데 JP모건이 너무 까만 투 블랙 너무 까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자산관리 고객이 되는 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녹취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감스럽지만 우리 동네에 너 같은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 당신도 결국 흑인이잖아.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JP모건 직원이 이 사람 그 축구선수한테 하는 미식 축구선수한테. 배가 불렀구나. 은행 직원이. JP모건 너무 잘 돼서 그랬나 보다. 본인한테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 고객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들만 손해지 뭐. 그래서 인종차별주의가 그 미국 은행 시스템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좀 스며들어 있는 거는 좀 공공연한 얘기인데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도 보면 뭐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흑인 네. 임원이 올라갈수록 거의 없죠. 그래서 흑인들 돈 많은 흑인들이 직접 은행을 차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흑인들만 차별받는 게 아니고 금융회사에서는 동양인들도 엄청나게 차별받아요. 맞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아니 이거 제 얘기 아니고 경험담 있지. 제 얘기 아니고 미국에서 투파원 할 때. 아니 우리나라 미국 그 브랜치 있잖아요. 미국의 브랜치에 어떤 그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서 쭉 교육받은 친구가 네, 예. 입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JP모건 출신이었어요. 근데 JP모건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미국 지점이라는 건 너무 작은 데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JP모건 다니다가 신한은행 LA 지점에 입사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JP모건에 때려치고 여기 왔냐? 그 물어봤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대. 내가 우리 동기들 중에 내가 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JP모건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이상하게 승진할 때마다 자기가 누락됐대. 그래서 그때마다 그래 난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계속했는데 자기만 빼고 쏙쏙쏙쏙 올라가고 이걸 몇 년 이렇게 계속 경험해 보면서 야 이게 동양인으로서는 안 되나 보다.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 곳은 한국은행이다 하고 전략적으로 한국은행에 왔다고. 근데 그건 동양인도 그렇고요. 뭐
누구든지 특히 미국 뉴욕의 투자은행에서 승진을 안 시켜주면 나가라는 소리예요, 사실. 아, 그러니까. 네. 아.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은행에서 계속 승진을 하면 결국은 해야 될 일은 고객 돈 끌어오는 일일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럼 고객 돈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네트워크로 끌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친구들, 친구의 지인들, 동창들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내가 동양인이면 그런 돈 많은 친구들이 미국에 있을 확률이 적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그런 그런 것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외연이기 때 졸업하고 입사할 때 네. 모 증권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내서 뭐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모 증권회사의 입사 지원서 항목에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이력이 있는지와 함께 맨 아래쪽에 네 친구가 누구냐? 당신이 친인척이나 혹은 뭐 매우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사회 유력층을 쓰세요? 쓰세요. 어머. 우와, 요새 같으면 큰일 날 일이다. 어? 그때는 이게 뭐야? 웃긴 친구들 아니야? 물론 나는 하나도 안 넣었지만 네. 합격은 했어요. 어.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네.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어차피 근데 소비자들 돈 맡길 때 냉정하게 막 보고 맡기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지인 통해서 그냥 뭐 펀드 가입해주고 그런 건 있겠죠. 그런 게 많다 보니 그거야 뭐 그럼 금융회사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서글픈 현실이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해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 은행에서 좀 정신을 차려보자 네. 해서 사실은 좀 바꿔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은행들도 우리 좀 인종 간 격차를 해소하는 거를 은행 업계에서 우선시 해보겠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특히 이 표를 하나 보시면 네 간단하게 이렇게 흑인들이 더 어려운 전망에 직면해 있다. 41% 얘기 나와 있는 건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백인 소유 기업의 17%에 비해서 그 팬데믹 시작과 동시에 그 운영을 중단한 흑인 소유 기업의 비율이 41%로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금융 지원을 못 받았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58% 써 있는 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좀 위험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으로 간주된 흑인 소유의 기업 비율이 58%. 백인 기업의 경우에는 27%로 훨씬 낮다. 참고로 흑인 소유의 고용 활동을 하는 회사의 약 25%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미용실 같이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한 10%만이 은행 대출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33% 나와 있는 건 지난 5년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안정적이거나 건강한 흑인 소유 기업들이 33%래요. 근데 백인 소유 기업은 54%거든요. 좀 비교가 되죠. 기업들도 통계적으로도 네. 그렇다. 네, 이게 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최근 5년간의 네. 수치를 모아서 계산한 건데 그러니까 33%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블랙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준 건지 진짜 어려워서 안 해줬는데 하필 그게 이제 뭐 보니까 예. 대체로는 어려운 분들이 많았던 건지 예. 그런데 뭐 선우가 뭔진 모르겠으나 그러나 흑인 농구 선수 같이 부유한 분들도 안 된다고 하니 그런 그러니까. 편견도 있겠죠 당연히 네. 편견이 네. 있다 보니까 또 사업하기도 어렵고 또 돌고 네. 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걸 참 어렵네요. 야 미국이 아직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구나를 새삼 느꼈다. 아직도라는 건 뭐와 비교한 거죠? 본인이 특파원으로 있었던 시절 아니야. 비교한 아까 거죠? 저도 흑인 친구 얘기하려다가 뜨끔했어요. 아차 싶었어 지금. 네. 빨리 다른 얘기 볼게요. 네. 자, 예. 네. 화면 한번 기사 새로운 거 하나 보겠습니다. 네. 태국 얘기예요. 태국의 그 외국인 노동자 부족으로 식품 수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거든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부족하대요, 태국에. 아, 태국에? 네. 아, 태국에도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많이 쓰나 보죠? 네, 그 특히 식품 가공 산업 같은 거 있죠. 거기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태국에서는 그 감염 그걸 위해서 또 국경을 닫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수출 증가가 도무지 이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주변에 더 다른 나라에서 태국으로 일하러 오나 봐요. 네, 보통 지금 코로나 이전에 한 320만 명 정도가 태국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이 중에 80% 정도는 미얀마 사람. 미얀마 사람들이 네. 태국보다 소득이 낮은 네. 더 일자리 없는 미얀마 아니면 뭐 나머지는 뭐 캄보디아, 라오스 네. 뭐 이런 데서 오는데 태국 산업 연합회에 따르면 식품 업종과 그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분에서 지금 50만 명 안팎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족하대요. 네. 가장 심각한 업종이 식품 업종인데 어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뭐 수출할 때 뭐 해산물 생산하고 좀 손질하고 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없는 거죠. 저런 거는 얼마나 사람 손이 많이 가겠어요, 저는. 네, 맞아요. 전부 다 사람 손이 가는 작업들이겠죠. 그럼. 근데 저런 것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 저임금에 예. 육체 노동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인들이 다 마다하는 직종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하게 되는데. 저기 3D구나, 우리식으로 3D. 그렇죠. 예. 근데 결국 지금 임금이 취소돼서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아예 노동자는 없고 그러니까 시간을 아예 줄이거나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지금 식품 수요 다시 막 증가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없으니까 아 이거 우리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아하. 이런 얘기가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급 효과예요. 예. 파급 효과가 뭐냐면 일할 사람이 없는 회사도 문제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못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 네. 들어와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자가 모자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경이 닫혀 있으니까 밀입국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국경 경비대가 네. 거의 매일 수십 명의 밀입국자를 체포를 한대요. 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올 때 코로나를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동 못하게 한 걸 텐데 네. 그래서 뭐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방접종 서류를 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격리도 안 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태국 당국에서 국경을 더 봉인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인력난이 더 심해지는 건데 그림을 하나 보시면 지금 미얀마에서 넘어오는 노동자들이거든요. 예. 지금 손 소독하고 있고 코로나 검사도 지금 하고 있고 네,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싶으니까 태국 정부가 이번 달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아, 이렇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도저히 네. 안 되겠다. 네, 이거 11월 중순 기사긴 한데 네. 태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경을 개방한다라는 내용인데 네. 이게 이번 달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는 이미 밀입국으로 들어온 태국 내 그 불법 체류자들 있죠.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등록하게 해줬어요. 허용을. 근데 허용해주는 건 정식으로 등록은 지난달 말까지였고 이번 달부터는 불법 근로자면 기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정식 절차를 거쳐서 국경을 열어서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게끔 네. 하고 있는데 앞에 기사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외국인 지금 요 사진에 나오는 조기가 네. 그 저기 좀 수용소 같기는 한데 예. 저기에서 뭐 미얀마 태국 사람 노동자들 같이 그 지내는 캠프예요. 그 캠프 숙소죠 숙소. 아하. 네. 근데 저렇게 밀집돼서 살다 보니까 코로나에 또 감염이 돼가지고 초기에는 되게 경제가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자국 산업 살리는데 외국 노동자들이 절실하고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좀 있었는데 지난해 그 태국 경제가 한 6% 넘게 위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만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태국 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다시 오픈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 아하. 여기까지 그렇군요.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 뉴스에만 파묻혀 있을 때, 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예, 또 많은 일들이 있네요. 세상에서는. 예. 세상을 향한 관심과 호기심, 그게 부를 일구는 기본이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을 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그거 우리가 해결해주고 돈 벌 수 있겠는데 하는 아이디어를 떠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버튼은 이게 화면 잘 안 나오거나 뭐 네. 이렇게 지직거릴 때 누르시는 버튼이고요. 방송 사고 날 때 그럴 때 좋아요 버튼 누르면 쫙 해결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